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K-POP 그룹 브레이브걸스와 아트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트들이 활동들이 아트처럼 잘 됐고요. 브레이브걸스의 멤버들이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상선곡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황희 장관님께서 직접 감사장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트를 모실까요? 감사장, 브레이브걸스. 리듬은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바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복을 입은 테디베어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민영씨, 유정씨, 은지씨, 유나씨 모두에게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테디베어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네, 유정씨 현재 나가실까요? 네, 두 분 두 분 양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우리 브레이브걸스의 여러분들, 그리고 황 장관님, 테디베어까지 파이널피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따뜻하게 승리를 맞이해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브걸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무대인 것 같아요. 노래할 때하고는 어떠셨어요?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소리 들어볼까요? 네, 달리 현주님. 네, 달리 씨. 네.